전남의 자랑 전남 드래곤즈 경기장을 가서 전남 드래곤즈를 응원하였습니다. Hello everyone, I go to 전남 드래곤즈 FC Stadium today and cheer for 전남 드래곤즈. Let's follow me. 전남 드래곤즈 경기장 광양 전용 축구장은 광양 제실수 옆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자,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닭강정 떡볶이부터 사고 그런 다음에 경기장 입장. 떡볶이는 5,000원, 닭강정은 10,000원 입장. 축구장 입장하면 탁 트인 공간, 그리고 그 중간에 축구공들, 그리고 몸을 푸는 선수들. 오늘은 어떤 경기가 또 어떤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해줄지 흥미진진. 경기장 입장하기 전에는 날씨가 흐려서 햇빛과 상관없이 경기를 볼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지붕 및 골드석이 아니라 일반석에서 축구를 보았는데요. 축구 경기에 집중하느라 덥다거나 아우 죽겠다라는 느낌 못 받았는데 집에 와보니 얼굴이 빨갛게 다 걸렸더라고요. 물론 선크림도 바르고 하였지만 중간에 줄줄 흐르는 땀을 티슈로 닦는 바람에. 참고로 전남 드래곤즈 일반석은 8,000원이며 좌석 번호 상관없이 앉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가셔서 먼저 좋은 자리에 좋아하는 관람석에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2층 중간에 앉아서 트이는 시야에서 관람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앉았지만 전반전 이후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전반전에 앉았던 자리는 다른 분이 앉으셨더라고요. 제가 본 오늘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 대 안양FC. K리그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K1 또는 K2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되는 이상 관람을 하곤 합니다. 항상 해외 축구만을 보았고 여러 일 때문에 축구에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축구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네요. 관람하면서 느낀 게 저희 뒤에 앉으신 어느 아주머니는 뒷편에서 축구 얘기를 하시면서 와 전반에 걔를 왜 빼냐고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뻘 나이 때 보니 이런저런 축구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 감탄에 감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반 밀치고 밀치는 경기. 프라인에서 툭하며 찬공이 전남 드래곤즈의 골대 그물망을 흔들었습니다. 일본 춘수행으로 북한 대표팀 선수인 리영직 선수. 그 이후 전남에서는 공격 축구를 위해서 발디비아 선수, 그리고 안양에서는 야구 선수를 교체 투입합니다. 발디비아의 킥력, 순발력, 창의적인 플레이, 그리고 야구 선수 전투력, 폭발력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전남에서는 유해희 선수가 안양에서는 주효연 선수가 투입되네요. 후반전 전남의 김혜성 선수가 올린 골이 188cm의 타겟만 역할을 하는 김종민 선수의 머리에 도착, 그리고 헤딩, 동점골. 그에 맞서 야구가 개인기를 살려 골을 또 만들어냅니다. 야구의 폭발력과 개인기는 정말 관람하는데 즐거움을 느꼈네요. 전남 드래곤즈 응원하러 갔다가 안양FC 야구에 입덕된 느낌. 하지만 약간 덥수룩한 앞으로 머리의 발디비아 또한 축구 잘 찬다 느낌을 바로 받았습니다. 결국 2대1로 전남 드래곤즈가 패배하였지만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노란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경기장에서 덥지만 많은 축구 팬들과 함께 경기를 보았다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면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외국 친구들 및 한국분들을 위해서 축구 경기를 보고 그 지역 또는 도시의 영상들을 담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남 광양 여수 일대를 누벼보았습니다. 광양은 제철소로 유명하며 광양시에는 15만 명이 살고 광양FC가 어떻게 보면 전남 드래곤즈의 연고지이지만 그 옆에 여수시 또한 전남 드래곤즈의 연고지라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여수시는 27만 명이 살며 축구팀으로는 여수 드래곤즈FC라는 팀이 있지만 7부리그 전남 드래곤즈는 따라서 광주를 제외한 전남을 대표한 팀이지 않을까요? Did I come too early? 너무 일찍 온 거 아닌가요? 그냥 여수의 밤바다를 보고 싶었지만 그래서 여수 아르떼 뮤지엄에 방문하였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와라는 함성을 지를 뻔했네. 각 공간은 테마로 꾸며졌으며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보았지만 이렇게 유리가 많은 미술관은 처음이었습니다. 여수의 바다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 정글도 이렇게 표현, 또한 색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많은 물고기들이 있지만 돌고래를 잡아서 색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캔을 떠서 넣으면 스크린에 제가 색칠한 돌고래가 들어간답니다. 전남 드래곤즈 축구 보러 갔다가 햇볕에 한번 땀 흘리고 미술관에 와서 제대로 힐링하네요. 출구에 나가기 전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답니다. 어둑한 여수의 밤을 보러 나왔지만 아직도 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여수 엑스포에 도착. 서울에서 바로 여수로 기차를 이용하여 올 수도 있답니다. If you want to visit 여수, there is a train that goes from Seoul to 여수 directly. 조금씩 어둑어둑해지네요. 혼밥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도착. 이렇게 게장을 저녁으로 정하고 먹었답니다. 1인분이 2만원, 하지만 중국산이라는 거 다 먹고 알았네요. 그리고 오동도를 걸어서 도전하였습니다. 끝이 없는 길.
중간에 배들이 있던데 배에서 터뜨리는 폭죽 같더라고요. 저녁에 오동도를 운동하러 고개를 돌려보면 호텔들과 여러 건물들이 만들어낸 예쁜 야경을 감상하면서 오늘 K리그 직관 여행기 전남 드래곤즈 편 끝. See you soon.